요번띠는 신충년, 네. 소띠, 네. 응, 소소, 네. 소소한 정성, 네. 응, 태산같이 <laughs> <laughs> 뭔 말이야? 8월달, <laughs> 8월달, 9월달. 이게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시기 전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월별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생님들 이야기랑 좀 맞아떨어져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모든 소띠분들한테 해당되지 않고 모든 나이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그죠. 어. 왜냐면, 음, 같은 띠에,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태어난 사람도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거든. 아, 왜 소띠가 겁나게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왜못 살아요? 이번에 해 소띠가 뭐못 먹고 못 산다는데 왜 나는 잘 살지? 이런 네. 생각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사람마다 다 다르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자, 음. 그럼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음. 소띠 7월달에는요, 네. 어, 조금 평탄한 삶을 조금 사, 사실 것 같아요 올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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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반에는 어, 6월달, 5월달. 4월달까지 네. 제가 봤을 땐 마음고생을 조금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울 일도 많으셨다 그러고 사람으로 인해서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 네. 근데 7월달에는 내가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는 시기야. 네네. 어 이제 어쨌든 간 삼재가 이제 다 가는 이제 하반기가 들어오기 그쵸, 시작하면서부터 그쵸. 금전이 됐든 인간이 됐든 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가라는 형국이에요. 7월달에 들어섰을 때는.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풀 꺾였다, 내가 마음을 조금 내려놔도 될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8월달에 들어섰을 때는 네. 내가 이제는 조금 괜찮다 하는데 다시 갑자기 조금 나를 환란을 끌고 와. 약간 퐁당이네요. 아, 내가 어 이제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런 거 걱정했었는데 네. 남편하고 싸웠을 때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했는데 부인하고 싸웠을 네네네. 때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도 많았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았었는데 7월 달돼서 살짝 풀려서 내가 좀 안심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8월 달 되면서 살짝 그런 부분이 또 들어와 아, 아차, 하는 순간. 어, 근데 그렇지만서도 내가 그 전에 상반기 때 내가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것만큼 그렇게 치지는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어쨌든 그 전에 상반기 때 그런 기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여물의 그런 음. 여파인 것 뿐이고 어, 8월 달에도 그렇게 크게 내가 마음에서 힘든 힘든 거에, 그니까 상반기처럼 네네. 그런 형국은 들어오지는 않아요. 네네. 그래서 점차 점차 안정권으로 찾아 들어갈 그래도 것이고. 얘기죠. 그렇죠. 그근데 네. 어쨌든간에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환란 같은 경우에는 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네. 내 맘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 내가 독설이라도 해야지 하는데 막상 베틀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그게 잘안 돼. 음... 어. 천심이 어쨌든 성심이 되게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음~ 안 좋은 내가 웃자고 하는 말로 소심하다고 하시는 하는 네네. 거고 좋은 말로 표현했을 때는 마음씨가 좋은 분들이 되게 많단 네네.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앓이하고 끙끙거리시는 분들이 많아. 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슬금슬금 풀리고 있으니까는 음. 그런 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꽂혀가지고 네네. 우울증 아니면 우울증처럼 마음을 이렇게 아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월달에 네. 들어섰을 때어 네. 소띠분들은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꿈꿨던 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안정권을 찾아가고 내가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어떤 목표를 세워놨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 네. 어,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었고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음. 근데 9월달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도 바라봐주고 네. 내 마음도 알아주고 네. 그리고 내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갈림길에서 섰을 때 네. 그게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몰랐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내가 그걸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음. 답이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이뭐이두 갈림길 중에서 여기를 가야 된다는 거를 그렇죠. 음. 음. 그래서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로 밀고 추진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수디분들 올해 나가는 삼재죠 그러면. 네 나가시는 삼재예요. 근데, 소띠분들은 그렇게 삼재 많이 앙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래요? 어, 소띠분들은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어. 음. 특별히 크게 문제는 없었다 그래. 어올 이번 삼재 같은 경우에는 소띠분들보다 다른 띠분들이 조금 더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 소띠는 그렇게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쨌든 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신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이제 좋은 일들만 많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행복합시다. 네. 음머! <laughs> 여기까지 태극신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